포천시 체육회 김인만 회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탁구 동호인 여러분, 이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포천시 체육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인만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탁구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백영현 포천시장님, 경기도의 윤충식 의원님을 비롯한 네 외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천을 비롯하여 전국 탁구 동호인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렇게 포천 전국 오픈 탁구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대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신 탁구 동호인 여러분께 15만 포천 시민의 마음을 한데 모아 감사와 덕으로 환영의 의사를 합니다. 아울러 평소 탁구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바탕으로 어려운 역전 속에서도 이번 대회 준비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포천시 탁구협회 천복동 회장님과 원태성 사무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노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회를 통해 탁구가 더욱 활성화하고 저변이 확대되고는 물론 이 자리가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이 되기를 바라고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시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3년 새해 소원 성취를 하라면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되고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